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준호입니다. 네, 정말 몇달 만에 하는 인사 멘트인데도 역시 입에 달라붙고 좋네요. 제가 그동안 조금 혼자 배우고 싶었던 거, 예를 들면 영상 편집이라던가 아니면 전공 관련해서 이것저것 좀 배우고, 그리고 스스로 좀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오랜만에 찍는 영상이고 복귀 영상인데, 오늘 해볼 거는 제가 옛날에 기획하고 또 진행 중이었던 이색 솔빙 컨텐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이색 솔빙이 뭔지 잊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큐브를 맞추는데 특정 믹션을 추가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안 보고 미러 큐브 맞추기, 손으로 이제 만져서만, 혹은 뭐 특정 장애물을 두고 큐브를 맞추기, 이런 미션을 추가하는 건데, 자, 오늘 갖고 온 아이템은 삼상 큐브와 이겁니다. 저주파 치료기라는 건데, 절대 홍고나 광고는 아니고요. 뒤에 이 찍찍이를 떼면 여기가 약간 끈적끈적한 그런 젤 같은 게 있어요. 뭐 얘를 이제 팔이나 뭐 다리, 뭐등 이런 데 붙여서 저주파 약간 전기 찌릿찌릿하는 그런 느낌으로 치료를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딱 원하는 부위에 붙이고 가운데 전원 버튼 누르면 지금 전기가 찌릿찌릿 오거든요. 이제 이 상태에서 보시면 여기 플러스 버튼 있죠?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신호가 점점 세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손이 움직이는 게 절대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전기 신호 때문에 손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전원을 좀더 세게 하면 완전 절대 제가 지금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기 신호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와, 이게 전기 신호가 조금만 세져도 이렇게 막 손이 지하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상태로 원핸드 솔빙, 삼삼 원핸드 솔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뭐 거의, 큐브 잡는 것조차 불가능한 수준인데, 과연 이 상태에서 준우는 원핸드 솔빙을 완료할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지켜보는 컨텐츠고요. 타이머는 역시 제가 옛날에 사용하던 태블릿에 있는 타이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근데 얘가 전기 신호가 아플 정도라. 그리고 이게 패턴이 또 달라져요. 전기 찌릿찌릿 오는 정도가. 그래서 일단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좀 제일 최저치로 해서 스크램블 해주고요. 스크램블은 뭐 제일 간단하게 손 스크램블로 섞어서 원핸드로 솔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충 이 정도면 섞인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솔빙을 해 보겠습니다. 신호는 제일 강한 상태에서 한 단계만 낮추도록 할게요. 한 단계만 낮추고 이 상태로 한번 맞춰볼게요. 어우, 지금도 완전 찌릿찌릿한데 손이 막제 마음대로 펴지지가 않네요, 진짜. 원핸드 할 수나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야. 시작하도록 하죠. 어우, 지금 말이 쉽지. 지금 손가락 이게 검지 움직이는 게안 돼요. 와, 제가 일부러 이러는 게 절대 아닌데 검지 움직이는 게 제일 어렵네요. 와, 혹시 집에 저주파 치료기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끼고 솔빙 해보세요. 정말 신세계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우,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그동안 뭐 하고 지냈는지 약간 근황 같은 걸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상 편집이나, 기타 배우고 싶은 것들을 열심히 배우고, 또 약간 사용할 수 있게, 제가 유튜브 영상 편집이나 이런 거에 사용할 수 있게 좀 체화시키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지금도 패턴이 바뀌어서 조금 더 찌릿찌릿하네요. 그런 거를 또 연습을 했고, 또 이제 제 대학교 전공 공부도 좀 하고, 나름 제가 또 흥미가 생긴 분야가 있어서 그 분야에도 최근에 조금 열심히 몰입해서, 이것저것. 잠시만. 와, 어떻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가 지금 완전 떨리고 있거든요, 여기가. 와. 일단은 죄송합니다. 열심히 집중해서 맞추도록 할게요.
네, 하여튼 제가 최근에 방탈출이라는 이제 새로운 좀 취미에 빠지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좀 빠지는 바람에 열심히 네, 그쪽에 좀 몰두를 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맞춰가는데 아, 패턴이 또 바뀌네요. 진짜 집에 저주파 치력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 좀 꼭 해보세요. 진짜 제가 지금 오버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엄살이 아니라는 거를 아마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와, 이제 마지막 공식 하나 남았는데 여기서는 한번 최고 단계로 한번 해볼게요. 아, 잠시만. 아, 취소할게요. 와, 미쳤어. 와, 최고 단계랑 한 단계 낮은 거랑 완전 몇 배 차이에요. 그 전까지는 조금 이제 올라가는데, 와, 마지막이랑 그 전은 진짜 몇 배 차이 나요. 몇 배 차이. 와, 우와, 오, 떼졌어. 네, 다시 그 아까 세기까지 올리고요. 오, 겁난다. 땀이 나. 와, 땀나, 땀.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솔빙은 3분 안에 완료했는데, 와, 저주파 출력이 진짜 대단하네요. 지금 손이 완전 굳었어요. 지금 보시면 이대로 펴지지도 않고. 와, 한번 그럼 최고 단계 올려서 트위스트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 이 패턴은 최고 단계라도 좀 견딜만 하네요. 네, 한번. 아, 최고 단계가 아닌 거예요? 아, 네, 최고 단계가 아니었나 봐요. 아, 짜. 아, 아, 도저히 못해요. 진짜 손을 펼 수가 없어. 와, 보이나? 보이시려나? 지금 근육이 막 떨리고 있거든요, 여기가. 와, 와, 뭔가 최고 단계를 해보고 싶은데, 최고 단계는 주먹을 쥐고 펴고가 아예 안 되는 수준이라, 와, 차라리 뭐 어깨나 여기 팔뚝 이런 데 붙였으면 그나마 됐을지 몰라도, 와, 불가능하네요, 진짜. 아! 아! 아니, 이게 어느 정도냐면, 손톱으로 아까 손가락을 찍어서 자국이 생겼어요.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세게 했으면. 아, 아, 자, 네, 오늘은 그래서, 오우, 네, 이렇게 이 저주파 치료기를, 네, 손목에 붙이고 큐브 원핸드 솔빙이랑 트위스트 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는데, 와, 집에 있으신 분들은 제가 누차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한번 해보시면, 와, 신세카이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네, 와, 힘들었네요. 네, 이렇게 오랜만에 준우 복귀 영상 한번 찍어봤는데, 아마 앞으로도 아이디어나 컨텐츠가 있으면 계속 영상 촬영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아마 이제 예전에 했던 컨텐츠들, 뭐 먹방이나 큐브, 또 리뷰 이런 거 등등 언박싱, 이렇게 다양하게 할 예정이니까요. 네, 이제 준우가 돌아왔구나, 컴백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 지금까지 너무 오랜만에 돌아와서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고 그리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은 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